이번 시간에는 RD88의 후면 부분에 어떤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의 제일 왼쪽에 보시면 DC-in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에는 제공된 AC 어댑터를 꽂으시면 됩니다. 어댑터는 반드시 RD88 전용으로 제공된 어댑터를 쓰셔야 합니다. 볼트 수가 맞다고 해서 임의로 다른 어댑터를 쓰시면 악기에 손상을 줄수 있으니 꼭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는 USB 메모리를 꽂는 단자와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음악이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꽂아서 악기에서 재생시키거나 악기에서 작업한 파일을 USB 메모리에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RD88의 데이터를 USB 메모리에 백업하거나 USB 메모리의 데이터를 RD88에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RD88은 USB 미디, USB 오디오에 대응하는 모델입니다. USB 컴퓨터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컴퓨터와 연결하면 연주 및 오디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미디 아웃 단자가 있는데요. 미디 케이블을 꽂아서 미디 기기와 연결하면 건반의 미디 정보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페달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3개 있습니다. 잭이 1개가 있는 일반적인 댐퍼 페달은 댐퍼 부분에 꽂으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음을 길게 늘려주는 페달, 댐퍼 페달로, 서스테인 페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댐퍼 페달 쪽에 라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페달, 오른발로 밟는 페달을 표시해 줍니다. 페달 유닛이라고 해서 페달이 어쿠스틱 피아노에서처럼 3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고, 잭도 3개가 같이 연결된 페달이 있는데, 그런 페달을 사용하실 때 3개를 다 꽂으시면 되고요. 댐퍼 페달 외에 풋 컨트롤러 1, 2라고 표시된 곳에는 익스프레션 페달을 꽂으셔서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이라는 것은 보통 볼륨 페달이라고 하는데요. 롤랜드에서 나온 EV5라는 페달이 있습니다. 이 페달은 오르간이나 관악기, 현악기 등 다른 악기 음색을 사용하실 때 손가락 힘이 아닌 발로 음색의 강약을 조절하는 경우나 전체 볼륨을 조절하고 싶을 때도 사용하는 페달입니다. 타사 제품을 연결하면 본체의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익스프레션 페달은 반드시 지정된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는 인풋 단자가 있는데요. 마이크 인풋과 라인 인풋으로 나눠집니다. 연주 중에 마이크를 꽂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마이크의 음량은 따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연결되지만 콘덴서 마이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음성에 EQ나 리버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 단자에는 3.5 잭으로 들어가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외부 오디오 플레이어 기기를 이곳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잭을 연결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기기의 사운드가 RD88의 스피커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이크나 라인의 볼륨의 조절은 상단에 있는 노브에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엔 아웃풋 단자가 있는데요. 건반에서 나는 소리를 외부 앰프와 연결해서 소리를 더 크게 뽑아주는 단자입니다. 레프트, 라이트가 있는데요. 스피커에 연결하실 때 오른쪽, 왼쪽을 생각하셔서 꽂으시면 되고요. 모노로 연결하실 때는 레프트 부분에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엔 폰 단자가 있는데요. 이곳에 헤드폰을 꽂으시면 헤드폰에서 악기의 음색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이거나 혼자 조용하게 연습하고 싶을 때 헤드폰을 사용하셔서 연습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연습 시간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어쿠스틱 피아노를 사용할 때는 할수 없는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